지금 네, 그 저는 이제 개발기 비슷한 그런 관련된 주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주제는 이제 그 제가 국내 가상자산 커스터디 업체 중에 이제 케이답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지갑 개발을 담당했었고 입출금도 일부 개발을 했었어서 그때 이제 개발하면서 이제 배운 것들이나 느낀 거 그런 거를 이제 같이 공유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안전하게 이제 가상자산을 수탁받는지를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알아야 될 개념이나 아니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월렛이라는 이제 어떤 거고 그 월렛에서 이제 개인 키를 이제 친화적으로 그 관리하고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니모닉이라는 그 12개 또는 24개 뭐 이렇게 단어가 있는데 그 니모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기존 월렛과 다른 멀티시그 월렛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멀티시그 월렛과 일반 월렛의 차이점 그리고 유명한 멀티시그 월렛 그리고 콜드 월렛과 핫 월렛의 차이점 그리고 멀티시그 콜드 월렛 시스템 그리고 포워더라는 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하나의 지갑에서 이제 여러 개의 입금 주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포워더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그리고 입출금을 트래킹할 때 어떤 방식으로 트래킹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렛이라는 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때 개인 키를 관리해주는 이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 메타마스크, 그리고 한국에선 디센트, 그리고 이제, 네, 디센트 저도 굉장히 애용하는 그런 지갑입니다. 여러, 하드웨어 지갑도 있고, 좋아. 그리고 이제 레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엔 지갑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개인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서명이 필요할 때 디지털 서명을 그 개인 키로 하여금 만들어내는 게 이제 지갑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외에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탭 브라우저, 그러니까 만약 유니스왑에서 커넥트 월렛 눌렀을 때그 지갑과 연결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탭 브라우저가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그 패스워드로 이제 암호화되어서 이제 개인 키를 암호화해서 저장해 놓는 경우 그리고 트랜잭션 리스트를 통해서 사용자가 누구한테 얼마를 보냈고 또 이더스캔이나 이런 여러 그 블록 익스플로러와 이제 연결돼서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킹크립션 네, 이제 보통 지원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니모닉이라는 게 이제 개인 키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보안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되는 건 아실 텐데, 니모닉이 왜 생겼고, 그리고 어떻게 이 니모닉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니모닉이 만들어진 이유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휴먼 인터랙션 이 훨씬 좋습니다. 헥사데미컬한 월렛 시드나 이런 개인 키보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BRP 39에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니모닉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보면 사실 니모닉이 거의 다 이제 영어 니모닉을 많이 보셨을 텐데 지원하는 언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국어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니모닉은 사실 2048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48개인 이유는 이제 11비트예요. 이 매핑된 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1이 11개 이진 수까지 다 찼을 때 2047까지 이게 2047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0부터 2047은 2048개의 단어들이기 때문에 2048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그런 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맵핑이 되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12개로 이어지면 이제 아시는 이제 니모닉이 탄생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니모닉을 생성할 때는 이제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128비트 엔트로피를 만듭니다. 그래서 128비트에서부터 256비트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128비트의 경우는 이제 12자리 니모닉인 거고요. 256비트는 그 24자리 니모닉입니다. 네, 그리고 이 체크섬을 만들기 위해서 해시한 값인데요. 이 해시한 값에 이제 32비트로 나눠서 처음 4비트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30, 30, 132비트 길이의 그 문자열이 만들어지는데요. 그거를 12조각으로 나누면 이제 130, 12개의 이제 그 값으로 나누어지는데 그값 하나하나들이 이제 결국에 이제 그 니모닉 단어에 매칭이 되는 거고요. 이값 하나가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12개의 단어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20, 디센트 지갑처럼 이제 24개의 니모닉 단어를 만들어야 한다면 이제 256비트에 이제 8비트짜리 체크섬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64비트 길이의 이제 문자열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이제 24개로 나누어서 네, 니모닉 단어 24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니모닉으로부터 이제 시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개인키를 만들려면 그래서 지갑에서 지갑 생성 버튼을 누를 때 어떻게 보면 개인키를 먼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니모닉을 먼저 만들어내고 그 니모닉으로부터 이제 개인키를 그 도출해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니모닉을 그이키 스트레칭 함수가 있는데요. 이키 스트레칭 함수의 니모닉이 이제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이제 니모닉이란 단어와 패스프레이즈가 들어가는데요. 이거 비밀번호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밀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그 니모닉이란 단어만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512비트짜리 시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프레이즈를 어떤 거로 넣던 다 512비트 시드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패스프레이즈가 사실상 틀린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패스프레이즈에 대해서 항상 다른 그 512비트 시드를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패스프레이즈를 잃어버렸을 때 비밀번호가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개인키를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니모닉을 알더라도 패스프레이즈를 잃어버렸으면 이제 그 개인키를 찾을 수 없는 거죠. 그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알아볼 거는 이제 멀티시그 월렛인데요. 멀티시그 월렛은 기존의 그 지갑과는 다르게 여러 개의 개인키가 승인을 해야 트랜잭션을 만들어내는 또는 출금이 되는 그런 월렛인데요. 프로토콜별로 이제 멀티시그 월렛을 구현해내는 그런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클레이트는 이제 프로토콜 레벨에서 지원하는 멀티시그 지갑이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지원하진 않지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멀티시그 지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솔라나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테스트 중에 베타 버전의 그런 프로토콜인 것 같아요. 이 코키는. 그래서 네, 그 차이, 일반 월렛과 멀티시그 월렛의 차이는 굉장히 직관적인데요. 일반 월렛은 소유자, 그러니까 개인키로, 하나의 개인키로 이제 승인될 때 출금이 되는 건데, 멀티시그 월렛은 두개 이상 승인 시 출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 of 3인데요. 사실 이 숫자는 이제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뭐그 8015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 멀티시그 월렛에서 이제 몇개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노시스의 멀티시그 월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라곤 다오, 뭐 아라곤 및 여러 유명 그 암호 화폐 관련된 그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이제 서브밋 트랜잭션 하면 이제 트랜잭션을 서브밋 하는 거고요. 서브밋 트랜잭션 하면 이제 내부적으로 add 트랜잭션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트랜잭션을 실질적으로 추가를 하고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컨펌을 하면 이제 실제 그 이제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그 월렛의 그 특징은 이 유저로 승인되어 그 승인자로 지정되어 있는 이 지갑들이 스마트 컨트랙트와 한 번씩은 상호 작용해야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비 같은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사용자도 이 컨트랙트와 상호작용해야 하고 두 번째 사용자도 컨트랙트와 상호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비가 든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시세이프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노시세이프의 활용처를 보면 이제 스시스왑이나 올림퍼스 다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국보 다오에서도 노시세이프를 클레이튼으로 포킹한 그런 거였는데요. 그래서 프록시 패턴을 이용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응용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시스의 멀티시그 월렛은 그 로직이 담겨 있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 또한 지갑을 컨트랙트를 배포할 때 매번 배포가 되었는데요. 이 노시세이프 멀티시그는 그 로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번 지갑을 배포할 때마다 그 로직까지 담겨 있는 그큰 컨트랙트를 매번 배포할 때 비용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로직을 담고 있는 컨트랙트 따로 그리고 그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는 컨트랙트 따로 그렇게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로직이 담겨 있는 컨트랙트는 한 번만 배포를 하고 그 로직 담겨 있는 컨트랙트를 가리키도록 되어 있는데요. 또 여러 가지 서명 검증 방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꼭 아까처럼 스마트 컨트랙트와 상호작용할 필요 없이 이 방식 중에 이제 편한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드 월렛과 핫 월렛의 차이가 있는데요. 콜드 월렛은 이제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특성을 지닌 월렛이고요. 핫 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특성을 지닌 월렛입니다. 사실 이게 살짝 제 개인적으로는 모호한 것 같은데요. 메타마스크를 깔아놓은 휴대폰에서 그 휴대폰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항상 꺼두고 이제 서명만 할때 사용한다고 하면 이제 콜드 월렛과 비슷하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기본 원래 용도로는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 스탁을 하는 업체에서는 이제 뛰어난 보안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멀티시그의 보안성과 콜드 월렛의 보안성을 이제 모두 다 가지고 좀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멀티시그 월렛과 상호작용할 트랜잭션은 오프라인 환경에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멀티시그 월렛 컨트랙트를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컨트랙트를 이더리움 체인에 배포를 해 놓고요. 그 트랜잭션을 서명할 그 개인 키들은 온라인 환경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 환경에서 동작할 그 API 서버 같은 거를 한대 두고 오프라인 환경에서 그 트랜잭션 그 시그니처를 생성해 내서 그 별도의 서버에서 브로드캐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서버 그 생성하는 오프라인 서버 하나와 트랜잭션을 실제 체인에 브로드캐스팅하는 서버를 분리해 놓아서 그 멀티시그 월렛의 개인 키들이 온라인 환경에 노출되지 않거든요. 한 번도.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그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그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보안을 위해 개인키 또한 시크릿 쉐어링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키 하나도 여러 개의 시크릿으로 나누고 그 시크릿이 하나의 개인키를 만들고 그 개인키마저도 이제 여러 개 있어야만 이제 트랜잭션 서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출금 트랜잭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워더라는 기능인데요. 여러 개의 입금 주소 하나의 지갑 이런 건데요. 이제 고객마다 지갑을 각각 생성하기에는 비용 효율적이지도 않고 또 고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갑을 가리키는 여러 개의 포워더 컨택트를 배포해서 고객마다 이제 고객별로 이제 입금 주소를 할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폴백 함수를 통해서 입금되는 즉시 원래의 지갑으로 전송을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이더나 아니면 그 체인의 네이티브 커런시는 이제 폴백 함수를 통해서 원래의 지갑으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클레이튼의 경우에는 클레이,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이더, 그리고 폴리곤의 경우에는 이제 매틱이 그렇게 되는데요. ERC20 토큰이나 NFT 같은 경우에는 폴백 함수를 통해 입금 즉시 원래 지갑으로 전송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포워더 컨택트를 통해서 어떤 입금 주소로 어떤 고객이 입금을 하는지를 식별할 수 있고요. 또 리플의 데스티네이션 태그 같이 별도의 요구사항 없이 해당 주소로 이제 고객은 가상자산 입금만 하면 되니까 별도의 요구사항 없이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이제 쉽게 입금 처리를 할수 있고 또 어떤 유저가 입금을 했는지 식별이 이제 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입출금 트래킹인데요. 입출금 트래킹의 목적은 이제 그 서버의 그 사용자 잔고를 추적하는 그 데이터베이스와 블록체인의 실제 상태의 차이를 이제 줄이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사용자의 지갑 주소나 아니면 어떤 이벤트 그런 아니면 그 멀티시그 월렛의 컨트랙트 그러한 몇 개의 이제 그 검사가 또는 감사가 필요한 대상을 서버에서 그 관리를 하고 그 블록을 모니터링하는 별도의 서버가 블록체인의 상태를 매 블록 검사에서 이제 DB 상태를 업데이트하는데요. 그 아까 민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컨펌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컨펌이 되었다가 이후에 이제 포크가 일어나서 그 체인이 이제 그 블록이 유효하지 않은 블록인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상자산을 입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블록 이후에는 그 입금이 실질적인 입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컨퍼메이션 블록, 예를 들면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이제 48개의 블록이 지나야 이제 실제 입금이 확정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블록에서 컨펌이 났을 때 임시 확정을 시키고 그리고 컨퍼메이션 블록만 예를 들어서 48개의 블록이라고 했을 때 48개의 블록이나 지나면 이제 입금이나 출금이 이제 실제 확정이 돼서 DB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주소의 밸런스나 아니면 이벤트 로그, 그리고 월렛 어드레스에 대한 로그 등을 별도의 서버가 매 블록마다 감시를 하면서 이제 DB의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